무능, 위선, 내로남불. 뭐 그에 대한 심판이다. 4년도가 맡겨놨더니 공정하겠다고 해놔놓고 가장 불공정하고 정의롭다 그랬는데 가장 부정의하고 뭐 평등할 거라 했는데 가장 불평등한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는 자기들의 리그가 되어 있어. 내 편만이 자기가 챙길 사람이고 내 편 아닌 건 적이다. 국민 심지어 국민마저도 그렇게 인식하는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물 난 것이다. 그것이 전 첫 번째로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로 그 우리 당이 아직 기대에 충분하게 충족되지는 않았지만 일정 부분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하는 그런 기대 가치, 기대 가치를 조금 상승시켜 드린 측면이 있지 않을까 보는 거죠. 물론 아직 뭐 더 해야 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또 하나가 이제 그 이번 선거에서 후보 선출 과정. 우리가 후보 선출 과정을 굉장히 상큼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굉장히 좀 극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다 내려놓고 우리 기득권을 내려놓고 열린 광장에서 좋은 후보를 선택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 오케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후보 단일화를 한 것이 결국 국민들에게 봤을 때 아, 저 당이 이제는 좀 달라졌구나. 그리고 후보 저렇게 뽑았으면 밀어줘야지 하는 뭐 그런 그 과정이 이 세 가지 정도가 겹쳤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우선 이번에 원내 선거가 이제 곧 있을 예정인데 출마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출마하려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그 이게 헌법 파괴, 민주주의 파괴, 선거 유린 이와 같은 아주 나쁜 그런 그 비민주적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는 데서 내가 직접 피해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가장 그 심벌의 의미가 있다. 또 하나는 이 정권이 그렇게 탈탈 털어도 김기현이 죽이려고 청와대 뭐 8개 부서가 다 동원되고 경찰이 동원되고 심지어 뭐 행정부처까지 다 동원돼서 김기현이 잡으려고 탈탈 털었는데 결국 김기현에게 불법을 찾아낸 것이 없다. 저는 매우 깨끗한 청렴한 공직자 생활을 했다는 것이 검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제가 이거 계파에 별로 속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어떤 계파 정치라든지 계파에 좀 많이 이렇게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곤란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야권 전체를 통합하고 야권 후보의 단일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특정 계파가 당 지도부가 되면 편향성이라든지 공정성에 시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내가 적합한 인물이다. 어떤 계파에 속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당내에서 이제 그 당내에서의 문제인데요. 당내에도 아직도 뭐 친박, 비박 뭐 이런 형태의 그 조금씩의 잔재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전에 저는 뭐 자유롭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남아 있는 우리 이슈가 이게 탄핵이라고 하는 탄핵의 찬성과 반대 의견이 아직도 당내에도 있고 우리 당을 지지하는 외곽 세력에도 있단 말이죠. 우리 당원들뿐만 아니라 당을 지지하는 외곽 세력에도 탄핵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하면 논란들을 벌이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논란에서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것이 뭐 잘했냐 잘못했냐 문제를 이번 대선 국면에서 우리가 그걸 이슈를 만들어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당의 통합 이게 그러니까 우파 진영뿐 아니라 중도 좌파 진영까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통합의 이미지로서는 내가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야당 국회의원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이겼고 여당 국회의원 하면서도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 국회의원을 했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탄생시킬 때 국회의원으로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그 전국선거 대통령 선거를 직접 뛰었던 경험이 있고 또 한 번 더 여당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켰을 때는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아 있으면서 원내물 총괄해서 지휘를 했습니다. 대선에서 원내물 잘 총괄해서 실무적으로 지휘를 하면서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굉장히 치열했던 선거였습니다. 그 아슬아슬하게 이겼는데 그 선거를 해봤던 두 번이나 걸쳐서 선거를 대선을 직접 현장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던 유일한 지금 뛰고 있는 후보 중에 유일한 사람이다. 그런 장점이 이게 이번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의 경험이 저에겐 장점이라고 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그 이게
당이 아무리 흔들리고 뭐 어려울 때도 풍찬 노숙하면서 끝까지 한 번도 당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의 뿌리를 지켜왔던 뚝심, 뚝심 어립하다. 그런 면에서 내가 장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 제가 출마에 관한 뭐 변이고요. 그리고 우리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여당과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그 리더는 제갈량과 같은 그런 그 이게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략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맞닥뜨려 싸우면 180대 102니까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제갈량처럼 수가 모자라지만 아주 좋은 전략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게 강원 양쪽의 전략, 외교적인 전략도 쓰면서 때로는 급설 공격하는 방식으로 그 제갈량이 굉장히 아주 성공적인 전략가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국면에서 이 양쪽의 전력이 뭐 책임당원에서도 차이가 크게 나고 책임당원도 저쪽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많다고 해요. 책임당원도 많고 현역 지자체 장이나 지방의회도 다 거의 다 장악돼 있고 거기다가 국회의원 숫자도 압도적으로 많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내 전략을 쓰는 데 있어서 그냥 맞붙어 싸우는 방식은 아니다. 여기서 싸울 것을 하고 치고 빠지기 작전해야 된다. 그래서 지략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서는 제가 굉장히 적합하다는 거죠. 지금 그 서울시의 경우에 벌써 이제 안철수와 사이에서 그 공동정부를 구성하기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아마 무슨 성과가 나올 것 같다고 한다는데 그런 시도를 뭐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는 야권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끝까지 고집하거나 그걸 뭐 중시할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강 능력 또한 키워야 된다. 당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의식 없이 늘 열패감 가지고서 패배주의에 빠져 있으면서 외부 인사를 끌어오는 것만으로 덩치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되었다는 거죠. 결국 기호 2번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당이 힘을 다시 얻는 것이지 만약 기호 4번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었다면 물론 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지는 관철을 시킬 수 있겠지만 당은 지금 굉장히 큰 혼란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자강 능력을 키우지 않고 무작정 외부 인사를 막 끌어모으는 방식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야당의 기둥, 그 중심 기둥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